투사 체력 90이나 되네. 뭐야? 오, 육각령 오따쿠 스킨도 있다. 투사 자세를 취한 채 전투를 시작합니다. 침입자들에게 도달하라. 첫 번째 시도에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디펙트. 디펙트 딱대. 기회를 팔 만큼 두 번 줍니다. 마무리.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마무리 카드를 벗어, 마무리 카드를 사용한 후 자세에서 벗어나고 마무리 추가 효과가 적용됩니다. 뭔 소리야. 기술.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기술 추가 효과를 얻습니다. 뭔 소리요? 해보면 알겠지. 무작위 자세를 취합니다. 고른 자세를 취합니다. 광포 코어 자세. 기술 또는 마무리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건 기술이지. 활력을 얻습니다. 활력은 저거다. 저거 불의 고리. 쫄 자세. 수비 자세 마무리 효과 12방어도. 오우씨. 방어도를 얻었습니다. 설명창에 적혀 있는 자세를 사용하면 연계 효과가 이해가 안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 턴에 방어도를 모두 잃으면 다음 턴에 방어도 8을 얻습니다. 괜찮네. 피해를 6 줍니다. 반격을 6 얻고 방어도를 6 얻습니다. 공격한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타격을 한 장 읽습니다.
뭐야, 개꿀 이벤트네. 날카로운 조각을 얻습니다. 매턴 시작 시 크리스탈 단도를 아, 한장 오늘 얻습니다. 컨탑 일찍 켜셨네 하고 봤는데 왜 시간이 벌써 왜? 일찍이죠. 하루 중에 제일 일찍이지. 부서진 날개 조각상을 얻습니다. 광신자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크리스탈 단도. 피해를 사줍니다, 소멸. 뭐야, 그냥 단도잖아. 벌써 1년 반. 프리즘 큐큐큐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보존 마무리. 옆에 카드 안 봤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카방. 왕관 부메랑 피해를 7줍니다. 비용이 0이 아니라면 다음 턴에 가져옵니다. 그 카드는 0이 됩니다. 이 효과를 두번 반복합니다. 기술. 네번 반복합니다. 수비의 반격을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피로 5 얻습니다. 체력을 잃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피로로 잃은 체력을 회복합니다. 수비 기술에 반격이 2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광폭화를 취합니다. 수비 연계 에너지와 방어도를 얻습니다. 뭐야? 번역이 잘못됐어. 피해를 영수입니다. 활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거 2코스트는 너무 심하네. 1코스트면 몰라. 아니 몸통 박치기도 1코 0코인데. 타격대기 있네. 오호. 궁극의 자세를 취합니다. 수비와 방폭화 모두 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자세를 취할 때마다 기술 효과를 얻습니다. 대상의 체력이 절반 미만일 때 20 피해를 줍니다. 숨 자세. 자, 두 개 다 하고 있네. 오호.
이거는 왜 이렇게 세 보이지? 기술 추가 효과를 5번 얻습니다. 각기 다른 자세 두 장을 얻습니다. 한 장을 골라서 얻습니다. 비용은 0이 됩니다. 디펙트 쪼개어서 들고 있는 퍼퍼컷. 17들. 으둠 구체도 있네. 석재 달력 고맙다. 백영혼 피해를 24 줍니다. 마무리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아니, 뭔 이걸 5코 주고 쓰냐고. 비용이 감소하고 나발이고 딜이 24밖에 안 되잖아. 손에서 한장 골라. 방어도가 8 증가합니다. 이건 또뭔 소리야? 와, 임시변통. 매턴 썩는다고? 뭐야? 썼단 걸 어떻게 써? 이렇게 가져오는구만. 반격을 50 얻습니다. 뭐야 이거. 방어를 7, 피해를 7. 적이 하나만 있다면 두 번 사용합니다. 피해를 7. 피해를 7. 방어도를 7. 뭐, 개 구데이 같은 쓰레기. 아까.
모두 왔습니다. 그냥 두장 변화만 얻어도 되는데 궁금하니까 눌러봐야겠다. 제도 증강제 한개 빨았네. 뽑을 카드 변형. 두 장을 변형합니다. 수비만 3개 뜬게 반응. 뭐야, 어디 갔어? 성낙껍 버그인가? 먹다 흘렸네. 방어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수비 연계가 아니면 다음 턴에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몸통 박치기를 보고 느끼는 게 없나. 돌연변이의 힘. 대개 카드를 변화. 잭스. 뭐야 이거? 발놀림 금속화 합사다네. 금속놀림. 저거 왜 발동이 안 된 거 같지? 똥캐. 적 전체에게 현재 반격만큼 피해를 주고 반격 절반을 잃습니다. 아니 뭐.. 아니.. 줄 거면 주지 절반은 왜 잃어버리는 거야? 이딴 카드 왜 있는 거야?
비어있는 카드. 매 전투 시작 시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복제해서 사용합니다. 뭘 쓴 거야? 뭘 쓴 거지? 뭔가 썼는데. 아니, 바닐라 안 해봤나? 바닐라에 몸통박치기 있잖아. 아니, 몸통박치기 안 써봤나? 아니, 이해가 안 되네. 현재 활력만큼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절반 감소 없잖아. 아니, 뭐 지멋대로네. 내 순간 타격 다 빠졌네. 피로를 오웠습니다. 쓰레기 너무 많다. 방어도를 오웠습니다. 활력을 오웠습니다. 아, 다 꺼져. 다 쓰레기 같아 그냥. 어떻게 카드가 다 이 모양이지? 어떻게 이렇게 쓰잘데기가 없지? 서순. 반격 단점. 공격을 안 하면 효과가 없음. 활력을 20 얻습니다. 희생. 대표 마무리. 마무리 카드 한 장을 골라서 비용을 0으로 만듭니다.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자세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겁나 좋은 카드이긴 한데
좋은 마무리 카드가 없네. 뭘 쓴 거야? 단도 안 던졌다. 실수다. 또 실수다. 얘 왜 이렇게 똥게임? 어차피 모드 캐릭터 만들 거면 캐릭이라도 좀 좋게 만들자. 수비 자세를 취합니다. 마무리 카드를 사용하면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적 전체에게 약화를 부여합니다. 왜 이렇게 구려? 캐릭터 반격을 50었습니다. 신성 비방자의 최후. 왓처가 체력을 139 잃으면 라그나로크를 사용하거나 강림할 때 힘이 마이너스 4 됩니다. 향로. 아, 향로 먹었네. 사기꾼술. 장법 똥카드 쓰네. 맹공 똥카드 쓰네. 신성 모독 쓰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독자. 근데 영세화네. 개치사하다 진짜.
이거 먹으면 60반격이야? 어우야. 어떡해. 버티기. 흐릿함을 없습니다. 좋네. 선제적인 타격. 내 턴 타격을 얻습니다. 비용이 0이고 소멸입니다. 피해를 9만큼 X번 줍니다. 방어도를 X번 구웠습니다. 뭐야, 씨. 아니, 뭐야, 이게. 몰루 정구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그레블린이 서있대. 타격 돌풍. 이번 턴에 사용하는 다음 타격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약댐킬. 역기. 휴식 장소에서 강화하지 않은 카드가 10장 이상이면 하나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턴 시작 시 보급형 두루마리를 얻습니다. 무작위 단도와 수호를 4장 얻습니다. 이 카드의 방어는 힘으로 증가합니다. 피해를 0 줍니다. 활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블리트 왼쪽으로 가야 되네.
단도만 나왔어. 멋대로 해보아라.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멋대로 해보아라 하찮은 약골놈. 건투. 원투를 빌게요. 기술 3번. 적 전체 방어도를 제거합니다. 약화와 치약을 산부여합니다. 권력에는 대가가 다르고 위대한 권력에는 더 큰 대가를 따릅니다. 콜로세움이 내려다보이는 왕좌에 앉아 챔피언의 영광에 영광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영원한 영혼의 불꽃이 당신을 섬깁니다. 모두 석판에 이름이 새겨져 사후 세계의 당신에게 묵힌 이들이죠. 한 전사가 안면에 강탈을 날려 쓰러뜨리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석판도 사라졌습니다. 누구 얘기지 이게? 아이 수비 강화해 반대. 가까. 몸박을 왜 저렇게 안 좋게 써야 되지? 이해할 수 없군.
뭐야? 완타가 왜 나와? 그러면 저 카드로 유성 타격도 나오나? 유독성알. 올가미. 백영혼이 있어야 된다고? 몰랐네. 원투를 빌게요. 카드를 4장 뽑습니다. 안 써. 수비 썼다. 춤출 때 꽃잎 떨어지는 거 무슨. 궁극의 자세. 괜히 자세 풀리기만 하고 도움이 안 되네. 아니 진짜 타격이 나오네. 아주 가짜다. 포션 벨트. 영혼이 없어. 고래 못 보겠는데. 궁극의 자세 왜 이렇게 구려. 이 카드가 너무 많아. 투사 못 해먹겠다. 아비 없다.
개노답. 뭐고? 방패 우리 편이어야지. 아니 왜 배신자. 아니 무적발이 쓰네. 아니 몸박도 있네 미친. 역시 나간 겜. 아이 화염장벽 쓰네. 몸박 56딜. 나도 저런 좋은 거 줘봐. 방패 쟤는 뭐하냐? 방패가 뭐하고 있지 지금? 방어도 꼴랑 10 주는 거 아냐? 뭐 죽일 필요도 없어 보이네. 달력 내면에서 무언가 악함을 느낍니다. 두근두근 거렸고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열쇠를 다 못 부숴서 니오우를 못 봤네. 해금은 미리 해놨습니다. 아이 두사 개쓰레기네 진짜.